짤만이하십니까? 동프리다. 자, 오늘 할게 로타크. 아 진짜 한 몇 주인가요? 예, 한 일주일 넘었나? 한 모르겠어. 나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그 정도 됐다고 봐도 예, 무방할 정도인 걸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렇고요. 아 그래도 제가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좀 말도 마십시오. 정말로 예, 골드 찾느냐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각성 퀘스트나 원정대 퀘스트나 그렇게 돌아다니고 했거든요. 그렇게 돌아다녀서 다녀가지고 예, 그 어제 이런 말이 뭐 아 어제 그 이틀 전이요. 이틀 전에 1340 아이템 레벨 찍었습니다. 예! 우후! 와,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보내시고 뭐 어찌됐든 그래 이렇게 저는 낭만을 보내고 있기 합니다. 예. 박수 말고 주먹으로 손바닥 치는 거 어떤가요? 그 장난하지 마. 그렇게 장난하지 말고 자 어찌됐든 간에 정말 1340까지 만들어내면서 저는 이렇게 예, 박학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박학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예.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해야겠죠? 이제 갈 길을 이제 배는 남부 쪽으로 가야겠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가야 할 곳이 배를 가기 전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마법 학회 쪽으로 먼저 좀 한번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SOS를 보낸 SOS 그 뭐고 왜 통신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예, 한번 베른으로 한번 가면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도 팔로우 맵 부탁드리고 유튜브 시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프리카 보셔야죠. 예, 추천과 지게차게 받습니다. 짜자 한국 가가지고 예, 베른으로 먼저 예, 출발하는데 베른 성 쪽에 있어요. 이제 마법 학회 쪽이 거기에서 예, 무슨 일이 무슨 일로 날 불렀고잉 이런 얘기하면서 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근데 배는 가려면은 배 타고 가는 거는 좀 그래요. 워낙 또 이제 유지비가 또 있기 때문에 유지비 때문에 좀 그러니까 전기선을 이용해야지. 전기선을 이용해가지고 배는 북부에 배는 성이 이제 북부에 있죠. 배는 북부에 그쪽으로 가야 하니까 자 어쨌든 그래도 이런 말의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속터미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면요, 꼭 이렇게 정해진 시간대에 출발해요. 저도 겪어봐서 알고요. 여러분들 고속버스 많이 이용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뭐 섬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뭐 항구터미널 이용한다든지 뭐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보긴 하겠는데 좀 그런 거라면 아마 그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 저도 그거 기억 남거든요. 예전에 제가 고속버스 타면서 대학교 학교 생활 많이 했었거든. 지금은 아니지만은 옛날에는요 거의 한 왕복 한 12,000원 정도? 그때 제가 그 경기도에서 안성까지 가는 그 대학교 버스로 타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타서 갔으니까 그때가 좋았거든. 근데 많이 개편되어서 좀 많이 불편한 감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뭐 졸업을 했으니까요. 자 어찌었던 간에 베른으로 갑시다. 예. 자 사운드에 문제 있거나 마이크에 문제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세요. 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베른 성 가가지고 퀘스트 받을 쪽이 어디 있을 텐데 일단 마법 학회를 먼저 찾아봐야겠다. 베른 성에서 마법 학회가 여기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 잡고 출발하자. 오늘 정말이지 오랜만에 로아하니까 좀 괜찮고 뭐 어떨지 모르겠다. 자 어쨌든 예, 탈 것도 좀 바꿔놨어요. 예. 자 가자 모두를 위하여. 아 미안해 요즘은 그거 아니죠. 요즘 그 예, 게이트 건 때문에 그거 외치면 안 되죠.
아, 미안하더라고. 예, 그게 이제 나중에 마법 파티에 들어갈 거야. 이상 또 불빠까지 아니에요, 저도 그래도. 예. 자, 어찌됐든 그래. 예. 마법 학회에서 대체 무슨 일로 날 불렀었고 한번 봐야지. 예. 자, 이쯤인 것 같은데. 여기다. 이런. 예? 저 왜 그럴까? 일단 완료시켜주고 대체 왜 저러지? 카디아 이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일까? 내 단장은 대체 어디 간 거야? 에? 자, 보자고 무슨 일로 왜 날 불러지? 아젤 단장하고 뭐 친하긴 하죠. 예, 그리고 서신 전달이라고 대체 무슨 일로? 내가 못 살아 정말. 잠수를 타도 정도껏 타야지. 잠수 탄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하죠? 에, 도망간 거야 지금. 자, 보자고. 뭐야 이거? 이거 스카디아 이사에 보니까 좀 제 확인 요청드린다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단장이 좀 아무래도 좀 뭐라가 좀 귀차니즘에 걸린 것 같다고요, 그치? 자, 보자, 내가 보자고요. 마법 학계 다래기 사장 합동 훈련 예정되어 있다. 하하. 아무래도 좀 많이 좀 힘들어 하나봐. 베른의 굳건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말도 하겠지. 단장이 좀 녹댕이 가면 안 되지, 그치? 자, 원로원에 기사단이 있나? 근데? 원로원들이 멋대로 적혔어, 집단이야? 뭔가 이상한데?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지? 페이로그 뭐 보라고? 보자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엘베리아의 결계는 깨졌습니다. 영원히. 그럼 이제 누가 우리 백성들을 지켜야겠습니까? 허나 마법 학회와 기사단이. 하지만 남부는 얘기가 다르지 않소. 아하. 북부와 남부, 베르 북부와 남부가 이렇게 나뉘어 있다 이거야, 설마? 이거 살짝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좀, 나쁜 말로 있잖아요. 혹시 지역 감정과 같은 게 있나요, 여기에도? 모르겠다만, 남부 문제로. 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부는 분명 뒷전일 겁니다. 그럴만 하겠는데, 저는 실린들의 마법에 모든 걸 맡길 순 없어. 호호. 최종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내 한마디만 더 하리다. 저 뭐 한마디 뭐 더 할 게 뭐 있다고? 자, 시대가 바뀌었다라고서 알겠는데.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남부에 대한 모든 위협. 설마 북부하고 남부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나?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감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감정. 이거를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제압하기 위한 무기? 뭐 그런 거야? 뭐야? 검은 기사단? 허허. 검은 기사단이야. 나도 봤어. 검은 기사단은 베른의 건국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단체예요. What the hell? 검은 기사단이 건국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단체라고? 이거 완전 테러 집단이잖아? 테러 집단, 어허. 아하. 아무래도 정치적 선전 효과를 노린 것밖에 볼 수 없겠다. 어허. 자, 그럼 이제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학회에서 그럴 권한이 없다. 어쨌든 아젤 단장이 좀 나서줘야 하는데, 지금, 녹지 까고 있으니, 단장을 누르시자 이거지? 어쨌든 달의 기사단으로 가서, 먼저,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달라 얘기하죠? 아유, 저쪽 이제 학회도 지금, 난리도 아니구만. 자, 어쨌든 아젤 단장 대체 어디 있을까? 아마 그 성 안에 있겠지? 분명 그럴 거야. 그렇지. 일단 남부 가기 전에 베른성에서 있는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이게 보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유차란도 그 유차란 같은 경우 그나마 저에 나은 구석이 있는데 배려는 뭐랄까 진짜로 서로 편가르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확 드는 게 아니네. 그렇지? 물론 여러 인종들이 그 섞여 있다 보니까 물론 문제는 있을 수 있긴 하거든. 하자 그걸 자제할 줄 알아야 돼. 자제할 줄 모르는 이가 있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 그게 문제인 걸까? 자, 뭐 어찌되었던 간에 뭐야? 아하, 이거 아델이 없네. 자, 보자, 그럼 어떻게 할까? 얘기를 해봐 나? 자, 어디까지 물어볼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이. 이거 단원이 모르면 안 될 텐데 뭐 이승기 어떻게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더라? 이거 뭐 아델 자체 뭔가 좀 수상한데 이거? 일단은 서류 한번 보자고. 자, 단장님을 찾아오신 겁니까? 예, 그런데요. 하십시오, 모험가님. 에? 왜? 그 자리 비웠다고 이해했다고 쳐. 근데 왜? 왜? 아? 행선지를 안 알려줬다고? 이거 뭔가 수상한데 진짜로? 자, 일단 스카디아 서신 보내주고. 아하. 답답한 상황이 되지. 근데 제 단장 대신에 다른 사람이 좀 인수인계를 해줘야 돼. 아무래도 인수인계가 이게 안 된다 봐, 그치? 이게, 그치? 자, 어떻게 할까, 이거를, 단장님만 돌아오시면 차질 없이 진행될 텐데. 그렇죠, A단 이거 알고 있을까? 여왕이? 역시, 여왕폐하께 알려드려야겠죠? 그렇지, 알리는 게 오히려 낫지. 그치?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그치? 결국 이제 제가 직접 영화한테 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 이르러대요. 근데 아무리 그거 이 단장 얘가 좀 뭔가 좀 이상하다, 그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 걸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심산인 것 같지? 아마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부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기 필요하겠어요. 곤란한 얼굴이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자 보여줘야죠? 서신을. 자, 이건 아델을 탓할 수 없는 문제다. 응? 자, 일단 아델을 탓할 수 없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하, 이거 여왕의 명예에 따라서 비밀임을 수행하고 있다. 이거 근데 그럴 거면은 그 인수인계를 좀 하고 나서 이걸 진행했다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았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인수인계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서로 이제 정보도 알고 그래. 뭐 했는지,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지, 이거 알아야 할 텐데, 그러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독단적으로 여왕의 명의라 하면서 그냥 갔다라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근데 아무도 알리지 말고 떠나라고 했는데, 근데 그래도 인수인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뭔가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내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대화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부결을 막아야겠죠? 자, 과연. 지금은 분열을 막아야 할 때고, 자, 어째 생각을 해보는데, 자, 과연 대답 어떻게 될까요? 기사단을 대신해. 내가 직접 합동 훈련을 주도하겠다 하면 다들 납득할 것이다. 아이고, 여왕님이 직접 주도하시겠다고요? 어허. 그래가지고 나 대신에 원로원을 막 여기 가발라. 어차피 여왕이 한다면야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힘들겠구만 이거, 그렇지? 여왕의 묘수가 본인이 직접 하겠다라니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자, 근데 원로원으로 한번 가보자. 이쪽은 지금 상황도 좋지 않다고 얘기 나오네요. 보조 퀘스트라고 하지만 이쪽에서도 살짝 좀 관심을 좀 살짝 가져보면은 좀 정말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니까. 근데 원로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하, 이쪽 있구나. 귀족 지구 있는 데에도 있구나. 이게 배를 한번 다시 보니까 이거 마치
그 뭐하고 고대 로마의 정치 체계와 비스무리한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어제. 어. 정치 체계로서 이제 고대 로마하고 비슷하긴 한데, 어. 워낙 또 이제 민주적인 느낌도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 어. 좀 뭐랄까, 어. 뭐 모티브를 잘 짜진 거죠, 모티브는. 어. 자, 여기가 검은 기사단원의 국정원자. 예. 만화 계수기 동력원으로 쓰면. 오, 이거 멋진데. 본매 장식으로 써야겠어. 후. 여기도 그나마 좀. 이것도 괜찮네. 도난 경보 마법이 걸려 있대. 오, 그렇구만. 어. 자, 여기 미션 보니까 어. 누가 됐든 나라만 잘 지키면 된다는 시. 오케이, 뭐 그렇다고 치자고. 어, 근데 보자고. 자, 아하, 좀 흉흉하게 하구만, 그치? 솔직히 모르겠고, 어. 가디언 에버그에서 깨어난 시점인데다 마벽 방벽은 사라진 상태라. 아하. 아무래도 어, 좀 어, 뭐랄까, 어. 상황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어. 근무 중 이상무. 민심이 좀 어디론가 떠나있던 느낌이에요, 그치? 어. 그러면 나겠지, 어. 자, 어쨌든 이쪽도 지금 안 좋게 보긴 하죠, 예. 자, 어찌됐든 여기도, 어. 뭔가 딴짓을 벌이는 거 아닌가, 이것도 좀 확인해 달라고 하니, 아이고야. 진짜, 어. 아무래도 둘이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죠? 그, 흔히 얘기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그, 뭐야, 그, 어, 빛과 어둠을 양립할 수 없다, 뭐, 이런 식? 뭐, 그런 것일 수 있고. 어우. 사트라님께서 연설 중이십니다. 아, 아, 그러세요? 어. 어, 돌아가라고, 어, 얘기하죠. 길막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 항변해야겠대요. 지금 상황, 여왕의 명령으로 왔다고, 어. 야, 어, 콧방귀 끼고 있어? 이것 봐라? 사들은 하나같이 오만하기 짝이 없군요. 하하. 이거야 뭐 어. 결국 길막은 계속된다 이거구만. 어. 그런데 어.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자, 무슨 소 지금 누가 왔어? 대서기관. 어. 자. 여왕의 명령을 전하러 왔다. 이런. 젊은 친구가 영웅을 몰라뵙고 결례를 저질렀군요. 자. 자, 그러자 누구지 얘기해봐야지. 어. 자. 자, 누구냐고 하면 월로월 하이거. 어. 자, 합동훈련 영이 직접 주도하기 했다. 어, 얘기해줘 이거. 자, 저쪽에 하면 대체 누굴까. 어. 상관 명분도 사라진다고 하니까. 어. 반여왕파? 어허, 반여왕파면은 설마 어, 왕권을 노리는 자들인가? 이거 시비 쿠데타 냄새가 또 어, 그런 소리가 나요. 아 이거 봐, 어 이거 봐, 예. 지금 두 파로 나뉘어 있대요. 허허. 아하, 모두 반여 앞에 서 있다. 오케이, 고. 어. 아, 이 알베르토랑 궁의자 사트라가 어, 반여 앞에 이끌고 있다고. 어허. 어. 왜? 여기 그 뭐야 그 어, 검은 기사단들도 좀 의심 좀 수렁쇠가 있다 뭐 힘을 보태봐야겠지 일단 어. 자 일단 어 급한 소식이 있다고 하지. 어 다음 만에 계약하자. 다음에 만나봐야겠다만 어. 자 어떠한 얘기가 있을지 봐야겠어요. 올라오셔서 다음 연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상으로 가보시죠. 자, 이제 의장은, 어, 지금 뭐, 다음 연설 준비 중이라고. 자, 어찌됐든 간에, 어. 아하, 남부 쪽도 이제 배를 지키기 왔는데, 어. 아. 아, 이게 차이가 좀 있네. 이게 그, 이런 게,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할 게 뭐가 있을까? 아, 맞다, 어. 미국의 남북전쟁, 어. 미국이 왜 한때 남북으로 갈라졌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흑인 노예
제도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이것 때문에, 둘러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들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북부 같은 경우 공업화가 잘 되어 있다 보면, 남부는 그러지 못했던, 그게 남부 같은 경우 농업화가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는, 왜 여러분들 WWE에 있는 제프 하디하고 메타디 형제 아시죠? 예. 걔네 그 두 사람이 그, 노스 캐롤라이나 출신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캐롤라이나도, 북쪽은, 그때 공업화가 되어있고, 남쪽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석박해 있던 그런 케이스잖아. 목화만 씻고,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둘이 이제, 그것이 이제 갈라져가지고, 캐롤라이나주는, 예, 반쪽가리가 돼가지고, 예,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줬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치? 결국은 오래 인정받지 못했고, 아하. 이거, 이래가지고 지역감정이, 있는 거구만, 이쪽도 좀 공감 좀 있어줘야, 공감대를 좀 형성해줘야 돼.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니까 좀, 쉽지가 않은 형국이네, 어쨌든, 의장. 자, 일단 여왕의 명령이었으니 왔다 이거죠. 근데 느낌이 안 좋네. 단장이 또 자리를 비운 모양이군요. 가디언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또 어디로 사라진 건지. 그가 없다면 월로원의 기사단이 대신하면 되는 일. 하지만 여왕 폐하의 결정은 저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베른이 세워지고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왕 폐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고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동의하오. 역시나, 예, 말씀드렸죠. 예, 지금 딱 봐도, 예, 이게 그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진짜, 있다는 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 아까 그 장면 보면서 조금 좀 껄끄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겠어요. 좀 정치 얘기만 듣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그동안 이제 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동안 있어, 대한민국 쪽에 지금 많이 다 좋아졌다, 그냥 좋아졌다, 나는 괜찮아졌다, 이런 소리 막 블라블라블라 얘기하고 이제 막상 TV 틀어놓고 보면은, 막, 서로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막 해가면서 의원들끼리 싸우는 걸 제가 좀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 제가 아까도 보셨다시피, 자동으로 나오는 그 채팅에서 딱둑이라든지 나이트 보시면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치 얘기 같은 일정 금지하고 금지하고 있던 이유도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던 것이, 의원들끼리 싸우고 이러는 거 좀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좋아하지 않거든, 내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이 뭐겠어요?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할 때도요, 웬만하면 저는 정치에 관련해가지고는 일절, 정치라든지 이런, 세상과 이제 완전히 등진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좀 원했기에,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쪽으로 간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자, QMTV 어서오시고요. 지금부터 팔로우 맵부터 지금 유튜브 시도 구독과 좋아요 주시고요. 아프리카 부시 아시죠? 추천과 지키자마자. 자, 어찌됐든 간에 그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한 거지, 딱히 취미 삼아서 하는 것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웬만하면은 저 정치에 관련해가지고 좀 훅 떨어지거든. 지금 아까 그 얘기 들어봐도 왠지 모르게 진짜 훅 떨어지는 느낌이 좀 확 들었거든. 웬만하면 저는 정치에 관련해가지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무겁게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로써 명백해지지 않았습니까? 진짜 벨리베리가 파괴되어 벨리 악마의 위협에 고사에 노출되어 있다. 아무리 남부 지방 쪽이.
결국 이제 다 독단적으로 행동하게 돼 이런 얘기죠. 예. 자, 이 와중에 의장은 학계 전해드리게 뜻에는 따르겠지만 원로원은 이번 결정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일세. 이걸 또 계속 들어 이걸 또 듣는 저로서는요. 아 그냥 주먹을 날 의원자한테 계란이라도 한 대 던지고 싶으신데 지금 제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 개인적으로. 아. 진짜 웬만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뭐 물론 좀 뭐 이해는 하겠다만 좀 뭐랄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이라도 좀 들었으면은 그나마 내가 좀 개인적으로 욱하진 않게 바라고 싶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정치에 대한 우리나라 그 정치 자체에 대해서 물론 아직도 저는 지금 2000년대 초반 때, 그러니까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때 그때 그 정치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좀 여전히 좀 치 떨어지거든요. 치를 떨기끔 해가지고 좀 보기가 아주 흉해. 좀 보자고 보지, 보고서.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금 보이세요? 이게 보니까 이거 보니까 비스무리한 거 그거 있었어. 그 어디야 그 페인트인가? 페인트는 이런 비스무리한 게 좀 있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분명 그럴 거야. 근데 의문표 해보자고.